h a The names on the cabinets are yours. 만약이게 사실이라면. 아, 아, 아. 제발 이 컨스피러시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Once again.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Wayfair라는 미국의 엄청 큰 규모의 온라인 가구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주 친근하고 가족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쇼핑몰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쇼핑몰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너무나도 쇼킹하고 화가 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패도파요 아동성의 병자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페어'라는 이 가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청난 고가의 가구와 베개 등등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명에는 뜬금없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들은 최근에 미싱 그러니까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더럽고 화가 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 같은 캐비넷의 다른 이름. 그리고 다른 가격. 근데 굉장히 고가의 가격이죠. 14000불. 이런 허름한 캐비넷이 무려 1600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품명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고, 무료배송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이게 할인된 가격이라니,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캐비넷 상품명에 적혀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보시는 것처럼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과 스펠링, 철자까지 아주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개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베개에도 역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제품명에 있는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히 같은 이름의 여자아이가 얼마 전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실종이 됐고 이 아이를 발견을 하면 미시간주에 있는 경찰서에 연락을 달라는 abc 뉴스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때 제품명 위에 상단에 보시면 sku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sku 코드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제품의 일련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품의 일련번호를 얀덱스 러시아의 구글과 같은 그런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이얀덱스의 SKU 코드를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뜬금없이 어린 여자아이들의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지금까지 캐비넷 그리고 베개까지 보셨는데 더 황당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 u 스 선인장이죠. 이런 선인장을 무려 10만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을 하면 1억 원이 넘는 이런 가격의 평범한 데코레이션 하는 선인장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품 설명을 밑에 보시면 제가 이 설명을 보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No passport required. 그러니까 여권이 그러니까 no passport. 어떤 여권도 required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 선인장을 사는데 1억이나 넘고 배송비는 무료이며 여권이 필요하지 않다 자 소름 돋지 않습니까 혹시나 제가 알아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먼 트래피킹 휴먼 사람을 트래피킹 불법 거래한다는 뜻의 인신매매는 오랫동안 있어 온 비인간적이고 드러온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웨이페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글리치, 단순한 오류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오류들이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을 뿐더러 트렌더스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역시 미심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자,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평범한 베개 하나가 몇 천만 원이나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세상에 어떤 미친 놈들이 베개를 몇 천만 원, 1억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아, 당연히 이런 쇼핑몰에서 고가의 베개만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격의 베개나 가구가 더 많이 있고요. 이런 초고가의 물건들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아는 사람만 알수 있겠죠.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볼수 조차도 없었던 그런 다른 세상이, 알고 보면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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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 컨스피러시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Look, just imagine overpriced cabinets that might contain humans. And what if the names on the cabinets are yours? 영상이 괜찮았다면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 봐요. See you once again.